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 좀 돼서 또 방송합니다. 자, 셀트린 삼행제. 지수 약간 밀리니까 좀 흔들려요. 위에서 챙기려 했습니다. 아까 방송에는 말씀 못 드렸지만 채팅방 날렸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요. 적당히 챙기고.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서 적당히 챙길 수 있었어. 그죠? 몇 프로 올랐습니까 지금? 그죠? 여기서 잡은 사람도 7% 넘게 먹었다니까요. 이틀 만에. 그리고 여기 깨지는 순간 좀 더 챙겨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뭐 안 챙겼다면 아직까지 양호. 29만 5천원 지키면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챙긴 사람은 29만 1천원 오면 다시 매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겠죠? 아침에 사. 아침에 사 해가지고 샀으면 몇 프로 먹은 겁니까? 자, 여기서 사라 그랬는데 28만 9천원. 여기 29만 8천원. 3% 넘게 먹었잖아요. 하루에만. 여러분들 틀렸습니까? 아침에 샀으면 3% 먹었다니까. 어저께 샀으면 아랫게 산 사람들은 7% 가까이 먹었어요. 7% 가까이. 야, 카카오 이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 들고 간 거라 했습니다. 분명히 GS건설이 여기 처져서 좀 그렇지. 이것도 한방에 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들어올리면 적당히 하면 돼요. 이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수급 별로 안 좋아요. 강하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GS건설은. 자, 외국인이 좀 더 세게 사줘야 돼요. 개인이 좀 던지고. 선물은 그만 해요. 기관이 오늘 별로 살 생각 없을 거야 아마. 그죠? 기간에 이렇게 패대기 치면 별로 살 생각 없거든요. 그럼 외국인 좀 받아줘야 돼. 개인이 던지고. 여기 중요합니다. 2300 이거 안 깨야 돼.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 깨면 곤란해요 지금. 선생님 어서오세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 깨야 돼요. 혹시 세이님은 셀트리온 좀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갈 이야기 좀 하셨잖아요. 전략대로 했다면 부러졌을걸요. 그죠? 그래서 장중상을 보자면 코스피. 자,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손바뀜 해야 돼요. 개인 자꾸 사면 곤란해요. 안 올라가요. 잘 이게 밑으로 쳐지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렇게 손바뀜 나와야 돼요. 외국인이 일시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안 하면 곤란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승현. 멋지던데? 야. 다음에 외국에 무에타이 어디서 했는가 동생 물어보는데 우리 동생도 무에타이 짜고 오랬거든. 동생
태국에 가가지고 막 케어시키가지고 한 판 더 붙자 이러고 그랬는데. 비건이야. 반갑습니다. 아직 안 달라온다. 이야 참. 아니 이만큼 맞추는데 어디다 대고 손가락을 아래로 꽂고 있어. 성현아 니 선에서 알아서 저 손가락을 꺾어버려. 진짜 확 어디다 대고 진짜. 봤냐? 손가락 아래로 돼 있더라. 꺾어버려 가가지고. 지금 방송해가지고 먹었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 줄 알아 진짜로. 아유 참 씨,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진짜.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잘 보이는데? 한동님, 고데기로 찢어버려. 진짜, 씨. 아, 그런데요. 와, 진짜 시원하던데요? 와, 고맙습니다. 토닉. 와, 죽이대. 시원해. 그래서 비교적 평소보다 좀 잤어요. 자기 전에 한번 뿌리고 자라서 뿌리고 한번 잤거든요. 야, 다시 간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죽인다. 끝났다 했어요? 여기서 적당히 깨지면, 몰라도 안 깨지면 홀딩이다. 홀딩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던지고 적당히 기다렸다. 이건 빨리 가면 안 돼. 이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던지라 안 그랬잖아. 3분의 1 정도. 29만 천 원 다시 받으면 된다니까요. 아님 집게 있잖아. 집게. 그 머리 할 때 집게. 그거 가지고 입을 딱 집어버려요. 그냥. 아니 제가 인정할 만하면 제가 알아서 죄송합니다 한다니까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와가 손가락 아래 꺾으면 그 괜찮겠습니까? 그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아침에 올라갔었거든. 셀프 장. 자, GS건설은요, 이것도 급하게는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거든요. 짧게 할 종목은 아니니까, 44,000원권 여기 바닥 찍으면, 거기서 추가 매수. 아까 위에 했던 사람은 뭐, 그것도 어차피 전략 중에 하나니까, 아직 한두 번 남았잖아. 제가 서너 번 정도 나누라 했잖아요. 여기서 사서 반등 나오면, 상황 안 좋으면 끊어내고, 그럼 손실 조금이에요. 샀는데 여기 살 때 양봉 나와야 돼요. 여기처럼 이것은 분봉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 일봉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 손실 없다. 손실 난다 해도 여기서 여러분들 다 만약에 했다면 먹은 걸로 충분히 커버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한 군데 몰빵하지 마라 그랬어요. 딱딱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식으로 딱 적당했으면 전체적으로 많이 났습니까? 플러스지. 황마. 야 성현아 알겠지? 꺾어버려 진짜. 아니 그래 맞는데 신경 안 쓰는데 짜증나잖아 하는게. 응? 뭐 잘못해요 뭐. 손가락 꼽아야 내가 인정하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하지. 4회가 홀딩했는데 3%씩 넘게 가고 전일 셀트리온 3% 이상 먹었고 그 앞에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지금 몇 프로야? 6, 7% 넘게 먹는데 이틀 만에 이 수식이장에 먹는데 어디다 대고 손가락 아래로 꼽아. 치, 방송을 보도 못했는 모양이지. 치. 자 최님 반갑습니다. 밑에 최미영님 반갑습니다.
그래, 뭐, 그래도 되고, 성현이 네 말대로 그래도 되고. 전략은, 앞전에 전략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데 깨면, 예를 들면, 아이고, 자, 어디 갔나. 이런 데 만약에 깨면, 짧게 할줄 아는 사람이잖아, 성현이는. 그럼 깨면, 아예 몰라, 다 던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타고 올라오면, 여기서 까진 거 손절 짧게 하고, 안 기다렸으니까 손실 폭안 늘어나고, 여기서 다시 사면 좋은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전략 중에 있었습니다. 성현 있었지? 닥터 K가 거짓말 할줄 몰라요.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기업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29만 6,500원.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딱 깨진다. 딱 깨지면 던져야 돼요. 절반. 야. 아, 3분의 1 던지세요. 빨리. 올라가도 상관없어. 3분의 2 들고 있죠. 3분의 1 일단 던지세요. 3분의 1. 지수가 안 좋아. 지수가 깨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시총 상이에요. 챙기세요. 일단. 올라가는 거 3분의 1, 3분의 2 들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3분의 1 던진 거는 여기서 다시 잡으면 돼요. 만약에 세게 깨면 3분의 2 남은 것 중에 또 절반 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적당하니 나눠서 한두 번 나눠서 받으세요. 시장이 좋아지면. 이게, 지금 지수가 깔딱깔딱해요. 왜? 개인이 사면 간다? 안 가요. 개인이 사면. 기관을 살 폼이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막판에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는데 지금 살 폼이 아니에요. 왜? 저거들 입장에서 밑에 샀기 때문에 짬뽕 올랐거든요. 챙기는 거예요. 챙기는 거. 셀트리온 바닥에서 7% 올랐다니까요. 6, 7%. 작습니까, 돈이? 챙긴다니까, 적당하게. 저도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걔들이 그런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급이 안 좋아요, 수급이. 프로그램도 많이, 잠깐만, 프로그램, 플러스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자, 외국인 강하게 들어줘야 돼. 이거 전부 다, 기관 외국인 살짝 던지는 거 지금 개인이 다 바꿨어. 그죠? 안 좋아요, 이러면. 근데 세게 패대기 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살살살살살살. 왜? 팍! 깨면 또 모양 다 어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살살살살살 하고 있다. 그래 생각됩니다. 자, 프로그램. 코스피. 마이너스인데? 잘못 봤어요. 자, 베이시스. 전일 0.6 이상도 7도 간것 같은데, 자꾸 이게 확대돼야 돼요. 마이너스잖아, 순매도. 안 돼, 그러면. 일단 조건이 안 맞아. 그 다음에 전일하고 다르잖아, 금요일하고. 금요일은 전부 다 좋았잖아. 기관 외국인 사고, 프로그램 다 들어오고 이랬는데, 코스닥도 안 좋아.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개별 종목은 잘 가잖아요. 근데 주식이 주가가 이거 코스피가 밑으로 푹 처지면 그것들이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안만 좋아도 좀 흔들흔들 한다고요. 그럼 챙겨 놓자니까. 챙겨 놓고 나중에 얘들 손바뀜 넣으면 그때 또 따라 들어간다니까요. 이해됐음? 7번. 자, 눈팅만 하지 말고 있는 사람들 다 올려보세요. 닥터K하고 안면 이키나가 손해도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채팅방 처음 오신 분들, 최미용님,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퀄리티에. 놀랬다? 놀랬다고 이야기 적어주세요. 아니면 별거 아니다. 이러면 적어주세요. 놀랬을걸? 안에 들어온 내용이. 놀랍니다. 닥터K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너지 일어나고 있어요, 시너지. 수준 되는 분만 모셔가지고, 분위기도 좋고요. 겸손하고요. 공부하려는 자세 돼 있고요. 끝내줍니다. 끝내줘. 셀트리온 삼행제. 참이 수식이판 지금 장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런데 못 자고 있어요. 플러스 3%막 찍었잖아요. 지금은 분봉매매 어떻게 해야 했어요? 놀랬어요. 놀랄걸? 매우 놀랄걸? 장난 아닙니다. 저 자신 있어요. 100만원짜리 돈 주고도 그렇게 안 될걸? 진짜입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100만 주고 딴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하고 비교해보세요. 자신 있어요. 이렇게 안 해줘요. 하루 종일. 그 사람들 틀리면 쪽팔리잖아. 적당히 한두 개만 주고 말아요. 저 쪽팔릴 거 무릎 쓰고 사. 빠졌어요? 올라갔어요. 왜? 올라갈 확률 높을 때만 이야기하거든.
여기 사실 챙겨갑시다가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요. 하루 이틀 전일. 이해되십니까? 저는 갭상승을 뛰어넘을지도 모른다 했는데 갭상승은 안 나왔어도 돌파는 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돌파했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옆에서 또 태클 걸고 있는데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셀트리온 제약이 최고 약하다 그랬습니다. 최고 약하죠. 자, 뭐 어느 하나 틀린 게 별로 없어요. 자, 셀트리온 주포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래셋 들어왔고 메릴린치 들어왔고 42,000 대 7,900 우위, 셀트리온 헬스 우위, 메릴린치 미래셋 대우 들어왔고요. 셀트리온 제약 일단 약간 우위, 그래도 들어왔어요. 일단 추세가 상대적으로 이게 약해요. 그죠? 이거 최고 강해요. 셀트리온 해라 했지. 제가 셀트리온 제약해라고 안 했을걸. 최근에 잠깐 눌릴 때 이거 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먹었죠. 따닥 먹고 다시 들어가고 소설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먹었어요. 그쵸? 자, GS건설 약간 눌리고 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크게 여기 맡기면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44,000원대 이거 아래꼬리 쫙 달아주면 오케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추가 매수 만약에 밀리면 44,000원대 초반에 한번 더 해주고 밑에 깨지면 손절하시면 돼요. 손절폭 안 커요. 반등 한번 놓을 겁니다. 잠깐만요. 자, IT 눌러놨고 반도체 강하다 그랬고 조선 강하고 건설 약세. 오늘 좀 건설이 별로 올라갈 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 철강 눌러놓고 조선 강하고 자동차 강해. 대박 강해요. 현대차 뭐 꼬꾸라졌습니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중장기로 당장 아니고 오늘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단기적으로 샀으면 부럽습니다. 그 사람은 세희님은 조금 마이너스겠다. 걱정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본인 비중이 있잖아요. 현대차 같은 거 삼성전자 같은 거 하나씩 담아 놓으시라니까. 한 10% 이내로 차근차근 해가지고 지금 말고. 오늘 극명합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강세, 나머지 비교적 약세. 석유화학도 강세네. 그죠? 석유화학 강세비 SK 케미칼 대도님 이야기한 것처럼 올라갔겠는데 한번 볼까요? 저 마이크 앞에 키보드에서 좀 손이 그래요. 오르죠? 아, 나쁘니까 다 던지라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기관 내공이 들어오고 있다 그랬거든요. 들어왔죠? 좋다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자, 못 믿겠으면 어저께 방송 있어요. 보십시오. 종목 상담 방송.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지수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궤적 기관 내공인 단순하게 10억인데 1500억인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외국인이 3000억 사다가 갑자기 10억대로 밀어버린 상황인지 아닌지 이런 걸 보셔야 된다고요. 안 보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보세요. 자,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해외 선물 잠깐 볼게요. 아, 눈이 너무 따가워요. 피곤하니까 눈이 막 따가워요. 야, 러시아 그분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니 화면은 보이는데 왜 음성이 안 들리지? 그럴 리는 없잖아요. 또 끊기면 몰라도 화면하고 목소리가 같이 끊겼으면 끊겠지. 화면 보이는데 목소리만 안 들릴 리는 없을 텐데.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 나스닥 선물 0.05 양호 플러스, 그 다음 다우존스 플러스 0.15 양호. 별 문제 없어. 오늘 지금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화면을 켜기에는 너무 시간 걸리니까. 해외 선물 보고 계시죠? 자, 보셔야 돼요. 아, 눈 따가. 자, 안약 좀 넣을게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지금 조심해야 돼.
왜 여기서 툭 쳐질 수 있어요? 왜이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되는 분들 1번 눌러 보세요. 자, 시장이 흔들거리고 있어요. 시장이 상승하다가 밀리고 있어요. 자, 우리 옆에 동생 반반이에요. 50대 50. 왜? 상승했거든. 그럼 저 말도 맞았고, 지말 맞다나 20일에 쳐졌으니까 그것도 지 말도 틀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다 틀린 거 아니거든요. 자, 이런 거 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동생도 허접 아닙니다. 해외 선물 십몇 년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시장 볼줄 알아요. 저는 종목 위주로 보고 앞전에 상황 위주로 봤고, 지금 또 그렇게 말씀드리잖아. 시장 흔들리니까 챙기려 하잖아요. 가만 쭉 들어가랍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2300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이거 2300을 세게 깨면 문제 있어요. 이런 거 보고 제가 챙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밀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위로 잘 가는데 챙기라 안 그런다니까? 밑으로 축 처진 거 보고, 아, 개인이 계속 사네. 아유. 챙기세요.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 안약 좀 넣을게요. 눈이 너무 따가워요. 여러분들, 아, 저는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요. 제 약점이 뭔지도 잘 알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 약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심리적으로만 약간 커버하면 되는데, 제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주식 한 주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게 없어요, 제가. 시그널대로 사, 팔아,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만 보시고, 그냥 그게 맞다 싶으면 본인들 책임화해서 그렇게 하시면 확률 높잖아요. 뭐 지금 벌써 생방 들어와가지고 쭉 보신 분들, 지금 한두달 넘게 보신 분들 있는데, 뭐 대박 깨진 거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살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사고 싶으면 사세요. 본인 책임화해서. 이렇게 딱 뜨는 거 보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것도 셀트리온 삼행제가 만약에 잘 간다면 좀 비리비리할 수준에서도 아마 위에 올라갈, 9만원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이런 것만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 오프라인 왔을 때 설명했지만, 이렇게 큰 어복 떨어지면 죽어야 돼, 밑으로. 안 죽이잖아요. 8만원대 안 깨려고 지금 노력 억수로 한다니까요. 여기도 은봉이잖아. 그럼 밑으로 푹 처져야 된다니까요. 받쳐놓고 있죠. 멜린 채도 들어왔어요. 미래세다고. 깨지면 어떡하냐? 손절해요, 손절.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깨지면 어떡하지? 손절하면 됩니다. 말장난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깨지면 어떡하지? 손절하면 돼. 이렇게 딱 본인 마인드 컨트롤 하십시오. 들어갔는데, 들어갈만 하잖아. 이상합니까? 전고점 돌파, 아, 전고점이 아니라 이거, 지지권. 여기, 아이고. 여기 지지권. 그러나, 85,000까지. 예, 얼마 잘 가느냐가 문제인데, 여기 살 만한 자리라니까요. 아침에 사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샀는데 깨지면, 여기 깨지면 손절. 아니면 적당히 분할할 거니까, 여기서 또 반등 나오면 또한번더 사주고, 세게 치고 가면 좀 먹을 거고, 만약에 비리비리 하면 던져버리면 손실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것은 물타기하고 다릅니다. 돈 많은 김여사님 오셨네.
복만은 일했죠. 예. 근데 세계 중에 최고 약해요. 근데 지금 매수 타이밍 나왔어요. 여러분들 방송 띄엄띄엄 들으면 안 돼요.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하려면 그대로 해야지. 어떤 때는 듣고 어떤 때는 안 듣고 이러면 띄엄띄엄 들어버리면 팔아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안 들어버리면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전 책임 없어요. 분명히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도움 된다고 이야기도 남겨주시는데 도움 되면 옆에 친구들한테 날리세요. 유튜브에 그좀 그런 애 하나 있는데 닥터K라고 혼자 지 혼자 막 사, 팔아 해 샀는데 책임 못 진다더라. 근데 들어보니까 좀 맞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책임은 우리가 지고 한번 같이 해볼까? 아, 내지는 공부해봐라 하더라. 공부 주식 기초 강의가 130 몇 회가 있는데 공부하니까 눈이 띈다던데 다른 사람들이 친구들한테 날리세요 전부 다. 돈 많은 친구들한테. 돈 많은 김여사님. 농담이에요, 농담. 그런 거는. 근데 방송은 볼만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던데? 재밌어서. 지루합니까? 지루할 틈이 없어요. 탁특히. 전략을 아주 세부적으로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한 3개 가까이 드리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다 밀릴 때는 어떻게, 밀려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전략을 다 나눠서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 돼서 대처가 되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시라고. 나중에 빠진다, 하지 말고,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내가 버틸지, 버틴다는 건 홀딩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손절 라인도 딱 정해놓으라니까요? 미용님은 딴 데서도 아마 유료 들어봤다 했을 텐데 별로 안 꿀릴걸요. 그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 강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더 열정적일걸요. 밤잠 안 자는데 제가 돈 10원도 안 받고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공부만 하면 돼요. 저는 그리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조금 마음 안정 찾고 좀 나아지면 돼요. 정말입니다. 참 제가 뭐라고 저한테 살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 어떻게 한줄 알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한 번도 없고요. 마음부터 추스르십시오. 마음부터. 심리가 안정돼야 됩니다. 마음부터, 아픈 마음부터, 다친 마음부터 추스리고 천천히 한발한발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오면 대박이니까 걱정 하들 말어 이런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럴 능력도 안 되고요. 저는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 제가 오랜 경험 동안 봤을 때 여러분들의 단점이 뭔가 눈에 보이는 거 있으면 제가 그것 좀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눈이 조금씩 띄어요. 뜨입니다. 그러면 혼자서 다할수 있어요, 나중에. 자, 그리고 방송 시청하시고 공부하셨다면 밑에 댓글 남겨놓으십시오. 댓글 남기셔야 제가 어느 분이 공부했는지 알고 혜택을 드릴 수 있을 부분이 있으면 혜택을 드리죠. 그리고 괜찮다 싶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괜찮겠죠. 저한테 뭐 손해는 아니니까.
야, 성현아, 내가 너 무식한 것 같은데, 월드컵 끝났냐? 한 번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 한거 보고. 너 무식한 거 아니냐? 반성할게. 암만 주식을 집중을 해도 그런 건 알아야 되는데. 그래, 동시 접속 많이 됐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자. 안나님이. 아, 이제는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아무것도 모른다, 야, 요새. 지수가 빠지는 폼이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장대 뭐 쳐지면 푹 쳐져야 되는데, 커브 여기 지지하려고, 2300 지지하려고 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자, 좀 있으면 점심 먹으러 갈 텐데, 여러분들 잘 대처하시고, 당장 큰 걱정 없어 보입니다. 점심 가서도 보초 쓰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핸드폰 손에 쥐고 밥 먹어요.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사도 된다 한 이유로 빠졌어요? 조금이라도 올랐을걸? 야, 셀트리온 진짜 세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 좀 챙겨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기 딱 게임 챙기세요, 여기. 먼저 챙겼던 분은 뭐 그대로 기다리시고 추가 매수 권역은 아니에요. 좀 밀릴 수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 다안 던졌잖아. 그죠? 여기 딱 깨지면 29만 5천 깨지면 이만큼 밀릴 수 있거든요. 2, 3천 밀립니다. 1% 밀리는 거 괜히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챙기고 여기서 딱 다시 사면 돼요. 자, 셀트리온 주포들 들어와 있고 그대로 에스케어 주포들 들어와 있고 제약 양호하고 큰 걱정 없어요. 자, 위로까지 올라갔어요.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더 위로 올라갔어요. 얼마 안 올랐지만 포인트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4 하고 난 다음에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빠져도 빠진다니까요. 잘안 빠져요. 핵심 포인트만 딱 잡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분들은 헷갈릴 거야, 아마. 여기 깨졌는데 여기서 왜 사라 하지? 여기도 지지선이거든요. 그죠? 여기 앞에. 그죠? 그래서 사라는 겁니다.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20일, 60일 다살수 있는 권역이에요. 120일. 이거 깨지면 약해지는 거지. 여기서 사가지고 적당히 올라오면 끊어버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손실 축소. 내지는 차익 실현. 그것이 분봉 매매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짧게, 대응 가능한 분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 2천원, 이거 깨면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29만 5천원 깨면 좀 곤란하고, 이것은 그냥 그만 해요. 그냥 들어갈 만 해요, 그냥.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비교적 뒤차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은 8만 5천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또한 1점 몇 프로 또 먹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수료 떼면 별거 없는데 좀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수 있어 보이거든요. 갈수 있어요. 근데 깨지면 손절하시면 돼요. 당장 말고 저기 밑에 8만 깨지면 그럼 4천원 꼴았으면 5%인데 어디 뭐 15% 20% 깨졌습니까? 크게 안 깨져요, 그러니까. 크게 깨고 싶은 생각도 없어 보이네, 일단은. 자, 체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2300, 여기 안 깨면 좋겠습니다. 안 깨려고 폼 잡고 있죠? 이름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자, 여기 826, 안 깨면 좋습니다. 지금 마이너스권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다만 음봉이 크게 안 떨어져야 돼요. 아래꼬리 좀 달고 하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적당히 넘어가면 오늘은 괜찮은 겁니다. 왜? 너무 많이 올랐어, 밑에서.
그죠? 스트레이트로 살짝 씌워주고 다음날 빡 띄우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던질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개인이 좀 팔아주고 외국인 기관이 좀 담아주면 좋겠는데 그래 될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선물을 비교적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어. 그죠? 이것이 플러스권 확 돌아내고 지수 좀 상승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지 별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닥터케이는 나중에 장중 방송 더 할지 안 할지는 상황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누르시고요. 자, 방송 끝나면 지인들에게 SNS 날리세요. 실시간 방송도 하더라. 무료인데 1, 20분 아니더라. 시간만 되면 해주더라. 날려주십시오. 추천 방송도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십시오. 나중에 찾아뵐게요. 닥터 K였습니다. I'm 닥터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